들어주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의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트롯맨들이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다. 이찬원, 코어가 약하고 유화장이 좋지 않아 배가 부어있다.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 트롯맨들이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다. 오는 5일 방송되는 TV 조선 뽕숭아학당 13회에서 트롯맨 F4는 톱스타들의 건강관리사로 유명한 김무열 보디 마스터로부터 건강상태를 진단받고 1:1 맞춤 마사지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갖는다. 트롯맨 F4는 지금까지 앞만 보며 살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각자의 현재 신체 상태에 대해 털어놨다. 장민호는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특히 왼쪽 목부터 등 허벅지까지 돌처럼 굳어있다. 사실 머리, 어깨, 무릎, 발 어디 고장나지 않은 곳이 없다고 고백했다. 이찬원은 삼시 세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외에는 건강을 잘 챙기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건강 진단이 필요한 타이밍임을 알렸다. 이명웅은 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미스터 트롯 결승전 때 진단받았던 목 디스크는 기본이고 최근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영탁 역시 최근 노래 찐이야의 엄지척 안무를 많이 하다보니 오른쪽 목에 무리가 왔다고 밝혔다. 트롯맨 F4의 몸 상태를 점검한 김무열은 트롯맨 F4의 건강 위험도를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중상이다. 이 중에 최상인 사람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장민호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를 하다보니 평생 쓸 근육량을 미리 당겨서 쓰는 바람에 근육의 노화가 심각한 상태다. 척추 기립근이 딱딱하게 굳어있다고 했다. 이어 이명웅은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목과 허리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이찬원에게는 코어가 약하고 위화장이 좋지 않아 배가 부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탁에게는 어깨 등이 굽어있어 본인의 에너지가 100%다 발산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제작진은 미스터 트롯 경연 이후 앞만 보고 달려가는 트롯맨 F4에게 쉼과 재정비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스페셜 클래스를 준비했다고 예. 이찬원, 이명웅에게 배운 내리사랑 정동원에게 카페 오픈 축하와 환분에 이찬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정동원을 위해 축하와 환을 보냈다. 정동원은 지난 6월 고향에 있는 집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1. 2층에는 카페가 있고 3층에는 정동원이 산다. 정동원은 얼마 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랜선 집들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정동원은 1, 2층 카페에 손님들이 많아 3층에 있는 저희 집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집안을 보여주었다. 정동원이 집단장을 마치고 카페를 오픈하자 이찬원이 축하 화환을 보내 애정을 전했다. 이찬원의 화환은 건물 앞에 손님을 맞이하며 자리했는데 가수 이찬원이라는 글씨와 함께 트롯은 정동원 카페는 우주 총동원이라고 적힌 리본이 눈에 띈다. 이찬원, 이명웅에게 배운 내리사랑 정동원에게 쏟아 미스터 트롯 트롯맨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챙기기로 유명하다. 이찬원은 지난 4월 브이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던 중 최근 제가 바람을 쐬러 어디를 간다고 했더니 영웅이 형이 바로 계좌로 돈을 붙여줬다.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인터뷰에서 미스터 트롯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것은 사람이라고 꼽으며 이명웅, 영탁, 장민호 등 멤버를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형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찬원은 형들에게 배운 내리사랑을 동생 정동원에게 쏟고 있다. 이찬원은 정동원, 이명웅, 장민호와 함께 밥벌레스 유이에 출연했을 때 식사가 나오자 진동생을 챙기듯 정동원을 보살핀 후에야 자기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찬원 넥스 황민성 엑스 초혁진 주저 부르는 우주 최강 미남들 너무 잘생겼어. 이찬원, 황민성,
추혁진이 여전한 우정을 자랑했다. 26일 가수 황윤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만남 급한강 힐링스키아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찬원, 황윤성, 추혁진이 함께 한강 나들이에 나선 훈훈한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이찬원 역시 해당 게시물에 역시 너랑 혁진이 형은 진짜 우주 최강 미남 너무 잘생겼어 우리 또 놀러 가자라고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찬원, 황윤성, 추혁진은 TV 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다. 이찬원은 최종 미를 차지했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 제작사 부도 위기 몰렸다. 행정소송 제기. 내일은 미스터 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제작사가 송파구청에 집합금지 명령을 제기했다. 27일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 측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송파구청을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쇼플레이 측은 공연 3일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관객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5천석이 넘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400석밖에 안 되는 대사자 콘서트도 공연 하루 전에 취소됐다. 가요 콘서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과 잣대 없이 중단만 요구해 가수 및 스태프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또 한류의 중심이었던 K-POP 가수들의 콘서트는 지금 예술계 및 체육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지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쇼플레이 측은 많은 국민이 지쳤을 때 미스터 트롯으로 많은 위안을 주었고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그 콘서트를 준비하던 제작사와 수많은 업체들은 계속되는 연기와 취소로 현재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며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1만 5천석 수용 가능한 대규모 공연장에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인원만 수용하고 공연장 소독 작업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공연장이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연을 준비 중이었다. 좌석 간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체온 측정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문진표제 배치 등 기본 방역 지침만에 안전하게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공연 3일 전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2일 송파구청이 전날 발표한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명령으로 미스터 트롯 콘서트는 예정된 리허설을 취소했고 지난 24일, 25일, 26일 예정돼 있던 5회 공연은 잠정 연기됐다. 이같이 여파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공연이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사위기의 공연업계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방안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11시 기준 8천여 건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중구난방인 기준이 아닌 일관성 있게 확립된 정책과 방안을 즉시 요청한다며 기준은 확립 및 정책 수립으로 이후 8월부터는 공연 시장이 숨통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